말씀 보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그랬는데 성경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떤가 그걸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죠. 12명. 이스라엘 부족이 12부족이잖아요. 12부족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서 야 가서 두루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살 수 있으려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성경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 열두 부족 중에서 열 부족의 대표들은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지. 거인 족속이다. 우리는 거기 비하면은 조족지혈 같으니까 안 된다. 우리가 감히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근데 두 명이 또 다른 보고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니다 괜찮다 올라가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이제. 그래서 의견이 갈릴 때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열 명의 편을 들겠죠. 다수가 부르짖으니까. 그런데 열 명이 주장했던 것은 잘못된 거고 두 명이 주장한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2023년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그 사람들만 같으면 새해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예, 새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가 바뀐다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어제 그제만 해도 2022년 12월 31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틀 지났어요. 그 새해 1월 2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2022년 달력을 계속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제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23년이라는 이 시간을 의미를 굉장히 부여합니다. 왜 의미를 부여하냐면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새 희망을 갖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 계획도 좀 잘 세워보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금년에 마칠 때에는 2024년을 마칠 때에는 뭐 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떤 뿌듯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도관에다가 쥐를 잡아놓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그냥 완전히 밀봉을 해버렸어요. 깜깜하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분 만에 쥐가 죽었어요. 3분 만에. 그래서 또한 번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계속 햇빛을 그 도관에다가 쬐어줍니다. 햇빛을 굉장히 밝죠. 그랬더니 도관에 있으면서도 36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만에 죽을 것도 36시간을 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은 바로 생존의 근거가 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희망을 가지고 좀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성도임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새로운 해, 맨날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 나에게 좀 더 뭔가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가짐부터, 새로운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해서 항상 희망의 시대가 열렸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우린 일제 36년도 얼마나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40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남아있을까요? 나라라는 의미가 남아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남아있을까요? 400년이면 거의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네가 저 민족을 끌고 나가라. 해방이다.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모세를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어렵게 탄생을 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다 잡아다가 죽일 때 그때 탄생할 때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탄생한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된 인물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속의 역사도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 이제 7일 전에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죄의 얽매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입이 마르는지 모르겠네. 물 좀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 수술하고 나서 약을 먹는데 약이 얼마나 독한지 입이 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아래에 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 이끌고 간 사람 항상 있었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시대를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때문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로 왔잖아요. 홍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홍해거든요. 앞에는 바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뭐 조그만 색강이 아니니까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까요? 응? 뭐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해놓고는 뭘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려나? 응? 애굽의 바로 왕을 선두로 해서 말발굽 소리가 철병거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응?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비록 종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끌고 나왔나? 여기서 이 바다에다 수장을 시키려고 하는 얘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어봐라. 잠잠해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200명은 다 지나갑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그 바다 중간쯤 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수장됐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은 살고 애굽은 애굽 군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바닷가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뭐 산이나 들로 갔겠죠. 산이나 들로.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일순간 피하긴 피했어요. 피하긴 피했어요. 그럼 안심이 되나요? 바로의 군사들이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오합지졸인데 그야말로. 애굽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올 거라고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키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애굽 군대가 못 쫓아왔다. 쫓아올 사람이 없잖아. 응? 쫓아올 무기가 없잖아. 그때 깨달은 거지. 야, 우리 하나님 역시 멋쟁이 하나님.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했으면 애굽 군대는 계속해서 쫓아왔을 것이다. 이게. 철병거를 몰고 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왔을 거라고. 그러면 또 위협. 조금 피하면 또 위협. 가다가 몇 명 죽고 또 쫓아와서 또 몇 명 죽이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바닷속에다가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니까 그럴 염려가 없잖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답답하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매일같이 내가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좀 잘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나에게 계속 닥쳐옵니까? 그리고 원망 불신하잖아요. 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했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했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잘못하면, 말 한 번 잘못하면 마저 죽을 수도 있어요. 열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지 말자, 안 된다, 못 간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하잘 것 없는 존재들인데 어딜 거길 들어가냐. 죽으려고 들어가냐.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희들이 말이야 뭔데 말이야 응? 우리 거기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을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가자.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 갈 수 있다. 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우리 30절의 말씀에 이길이라. 31절에는 못하리라. 두 사람은 이긴다고, 열 사람은 못 이긴다고 그러고. 갈등이 갈등. 우리가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들이 바로 이렇게 이분법적이죠. 그래서 꼭 문제가 되고 사람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요. 두 명은 이긴다라고 말하고 열 명은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틀렸잖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이기든지 거기 못 올라가든지.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도 항상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대립을 겪고 있어요. 이기리라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다수의 사람이 못하리라고 말하면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아낙 거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나와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보잘것 없거든. 그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상대할 엄두가 안 나거든. 사람을 보니까 이제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신 있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인간을 바라보니까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기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죽일 거면 뭐하러 끌어내, 그냥 놔두지. 종살이 하면서 살라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애굽에서 끌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육신을 바라보면 못해요. 어떻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합지졸들이 훈련이 잘 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못 당합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장대한 거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자신을 메뚜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자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먹어 치워야 할 밥이야. 밥밖에 안 돼.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속담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뛰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빠르죠.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이 더 능력 있죠. 근데 나는 놈보다 더 센 놈이 있어요. 누구요? 나는 놈보다 더 센 놈. 나는 놈에 붙어가는 사람. 나는 놈에 붙어가는 사람. 나는 놈은 그래도 힘들잖아. 어떻게 날개짓 해야 되고. 근데 붙어가는 사람 뭐가 힘들어? 하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가야지, 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힘들지 않고 더 힘차게 목적지를 가서도 또 다른 일을, 힘이 남았으니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힘을 당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넘지 못할 산이 있겠습니까? 넘지 못할 강이 있겠습니까? 무찌르지 못할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누구를 볼 것입니까? 나를 볼 것입니까? 세상을 볼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시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메뚜기라도 자기만을 바라보는 메뚜기는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메뚜기는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나는 힘 하나도 안 드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다른 정탐꾼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눈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같은 사물을 보아도 같은 사람을 보아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새 시대를 만들어간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집이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2023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미디안의 적들과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숫자적으로는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미디안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려는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엄청난 수의 군대를 다 무찔러 이겼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승리가 300명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해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잘못하면 돌팔매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굽히질 않았어요. 아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의 외모만 보고 그들의 외모와 나를 비교해보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모세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못한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바로를 알아도 더 잘 아는데 내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바로 왕하고 함께 밥도 먹고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감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게 하셨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었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시 없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못한다라고.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이냐? 내가 누구의 편이냐? 예를 들어서 좀 촌스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힘으로 따지면 3등밖에 안 돼요. 3등밖에. 응? 그 반에서 힘으로 따지면 3등밖에 안 돼요. 근데 맨날 1등한 애가 괴롭히거든. 힘 제일 센 놈이 맨날 괴롭혀. 넌 막 어차피 나보다 힘 없는데 막 내 말 잘 듣고 까불지 마. 그러니까 이 세 번째로 힘 센 놈이 맨날 괴로움 당하니까 두 번째로 힘 센 놈한테 가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힘 센 놈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도 걔한테 맞아주고. 걔한테 덤볐다가 나도 맞아주고. 힘 없는 놈한테 붙어 달리면 맨날 백전백패야. 힘 있는 놈에게 붙어 달려야지. 누구에게 붙어 달려 있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내 편.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장대한 안악자성 같은 것도, 크고 견고한 성읍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저건 내가 먹어치워야 할 밥밖에 안 돼. 자신이죠. 확신이죠. 믿음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구실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습니다. 만나와 미추라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는 것도 봤습니다. 춥고 더울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지금도 두렵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이 반대를 해도 아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을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육체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그랬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당,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절대 사귀지 마. 절대 사귀지 마. 어울리지도 말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피해야 돼.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정탐꾼 10명처럼
안 된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기리라,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과 생각,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응? 아, 나 못해. 하나만은 못할 걸. 아, 지겨워. 못 살겠네. 못 살겠다. 아,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못하리라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못자를 빼고, 그래, 나는 한다. 할 수 있어. 나는 살 거야. 나는 살겠다. 내가 해 먹을 거야. 반드시 이기리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루신다 하시면 이루는 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동요하지 맙시다. 일에 크고 적음에 흔들리지도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사실. 하나님 등에 붙어가면 돼. 늘 하나님과 걸어갈 때 하나님 걸음걸이와 보조만 맞추면 돼.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축복의 해, 형통하는 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